선수 왼쪽으로. 지금 약간 탐색전인 것 같아요. 지금 레전드 팀이 경기하는 걸 보면 일단 성경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합니다. 네. 압박을 강하게 해서 끌어내게 되면 최대한 슈팅 포지션으로 빨리 가고 있어요. 공수 전환이 진짜 빠르네요. 1초면 상대방 진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요. 선수! 지금은 서운강 선수가 반대편 포스트에 조금 빨리 좀 들어갔어야 했는데. 포스트! 계속 지금 퍼트 내고 있어요. 자, 여의치 않습니다, 공격이. 방어 좋아요. 확실히 루키팀 선수들이 기동력이 좋습니다. 기동력이 좋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겠죠. 자, 레오입니다. 자, 중원에서. 바로 커트했습니다. 인터셉트. 세리입니다. 반대편 비었죠, 반대편. 자, 슛! 중거리 슈팅. 범에서 노지훈의 손에 걸렸습니다. 역시 노지훈 골키퍼, 레전드 골키퍼 맞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레오. 서은광 선수 뚫어냈고요. 서은광 좋아요. 뒤쪽으로 레오. 지금 수비가 촘촘합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돌파하기가. 네. 경기 시간이 지금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나. 세림 선수 발 사이로 빼내서 다시 세림. 네, 좋습니다. 선우! 선보이즈 선우입니다. 선보이즈 선우. 기가 막힌 패스, 기가 막힌 슛. 루키팀의 단합력을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골문 앞에서 연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레전드 팀의 선수들 얼굴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자, 1대0을 앞서고 있는 슈퍼루키팀 골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시선 유도됐죠? 이게 좋았어요. 세림 선수가 살짝 페이크 모션을 주고 선우가 기가 막히게 넣었습니다. 이한 선수가 사실 슈팅을 때린 것 같은데 슈터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지현 골키퍼가 완전히 속았죠, 지금. 의외의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지금 슈퍼루키 팀이